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진한 향기와 함께 툭툭 터져 나오는 매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봄 소식이 닿는 광양의 선물이다. 매화를 시작으로 1년 12달 남도의 맛과 멋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광양. 이 풍요로운 고장에서 4월의 풍경과 잘 어우러지는 매화 정식과 전국 3대 불고기 중에서도 탁월한 맛을 자랑하는 광양 불고기. 그리고 섬진강표 장어를 통째로 넣고 끓여 허한 기운을 북돋아주는 통통탕까지. 광양에서 봄의 참맛을 느껴보자.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봄마중을 하러 떠나는 길. 목적지는 남도 끝자락에 자리한 광양이다. 빛과 볕이 좋다는 뜻의 이름을 지녔을 만큼 따스한 햇살의 도시 광양. 해마다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순백의 꽃 매화를 피워내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잇기 시작한다. 특히 매화마을이 자리하고 있는 다암면일 때는 겨울에 숨죽여 있던 매화들이 봄물 터지듯 피어나 뽀얀 안개처럼 마을을 덮어 장관을 이룬다. 긴 겨울 끝에 피어난 봄의 첫 작품 매화. 질긴 추위 속에서도 잎보다 꽃을 먼저 피워내는 것으로 유명한데 예부터 난초, 국화, 대나무와 함께 사군자로 꼽히며 지조를 상징하는 꽃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 어여쁜 맵시와 진한 향기로 기억되는 매화. 그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을 때 꼭 한번 들러보면 좋을 곳이 있다. 매화를 따라 40분쯤 시내로 들어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중마동. 이곳에 매화와 닮은 모습의 한정식집이 있다. 가까운 백운산에서 채취한 신선한 재료들로 맛깔스러운 음식을 차려내는 주인장. 제철을 맞이한 나물 위주로 요리하기 때문에 밥상 위에서 다시 한번 광양의 봄을 느낄 수 있다. 광양시에서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면서 아, 광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 추천을 하시고 우리도 동의를 해가지고 매화정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광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개발한 메뉴가 매화정식. 전통 한정식은 아니지만 토종 식재료를 사용.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음식으로 새롭게 만들었다는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옛말처럼 눈과 입이 즐거운 요리들로 차려진다. 예, 광양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뭐 신선한 걸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상을 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나오는 재료들은 뭐 하우스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은 광양에는 주위에 농사 짓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매화의 아름다운 멋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한정식 차림. 음식마다 재료가 가진 고유의 맛을 살려 정갈하게 차려낸 것이 한국적인 멋을 그대로 담아냈다. 소고기를 버섯 위에 올려 부드럽게 구워낸 후 참나물과 마늘 장아찌를 곁들여 먹는 떡갈비. 주인공 메뉴 그 자체다. 전복과 채소를 함께 볶아낸 누룽지탕과 두부에 국수를 말아서 튀겨낸 탕수육도 별미. 여기에 참치를 살짝 구워 제철 채소와 함께 먹는 맛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봄 기운이 파릇하게 느껴지는 채소에 직접 만든 소스를 올린 샐러드와 장아찌는 기본 밑반찬으로 올려지는데 화학 조미료 없이 건강하게 차려낸 매화정식이야말로
긴 겨울잠에 들었던 몸을 깨우는 건강한 밥상이다. 매화가 피는 계절이면 꼭 한번 찾고 싶어지는 광양. 이곳의 진짜 자랑거리는 따로 있다. 광양의 1등 별미는 누가 뭐래도 불고기. 남도를 대표하는 먹거리 중 하나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음식이다. 문헌으로 얘기하자면 조선시대 때 선비가 마루하적, 천하임이 마루하적 그렇게 따지면 그때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는 1930년대 네, 그때 처음으로 어느 정도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양 불고기가 널리 알려진 것은 1930년대 무렵. 하지만 그 역사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됐다. 고기를 구워 먹는 일이 흔치 않았던 당시 광양으로 유배를 온 선비가 숯불에 구운 소고기를 먹어본 후 오랫동안 그 맛을 잊지 못했다는데 급기야 이 세상 최고의 맛은 광양 불고기라는 뜻으로 천하일미 마로 화적이라 칭하며 그리워했다는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제일 유명한 불고기, 뭐 3대 불고기라고 치면 서울 불고기, 그 다음에 언양 불고기, 강양 불고기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서울 불고기는 이렇게 국물에 이렇게 자작자작 해갖고 온 가족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한 거고, 언양 불고기는 약간 다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다진 고기 느낌이고, 이제 강양 불고기는 이제 고기 이제 그대로, 그대로를 구워 먹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고기 맛에 근접한, 예, 고기 본연의 맛에 근접한 불고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불고기는 누구나 좋아하는 전통 음식이지만 지역마다 요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골라 먹는 재미가 있기 마련. 먼저 언양 불고기는 다진 쇠고기를 양념해서 구워 먹는 것으로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이 일품. 양념한 고기에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 채소와 당면을 곁들여 먹는 서울식 불고기는 전골처럼 먹기 좋고, 쇠고기를 얇게 저며서 양념한 다음 구리 석쇠에 올려 숯불에 구워내는 광양 불고기는 감칠맛이 두 배다. 세 가지 불고기 모두 각기 다른 맛을 내세우지만 굳이 으뜸을 가리자면 광양 불고기라는데 그 맛이 궁금하다. 어떤 음식이든 재료가 좋아야 맛이 좋은 법. 한우 중에서도 광양 불고기에 쓰이는 부위는 따로 있다. 이건 저 불고기감인데도 체크살이라고 있어요. 체크살이에요. 아무래도 고기는 얇게 썰어야 맛있어요. 너무 뜨거워 불면은 그 뭐랄까 조금 좀 딱딱하다 그럴까. 지방이 적고 부드러운 채끝살이야말로 최고의 불고기감. 일반 구이용 고기와 달리 최대한 얇게 썰어서 부드러운 맛을 살리는 것이 관건이다. 양념은 간장하고 설탕하고 이거 지금 옥류에다가 옥수수 기름에다가 참기름을 섞은 거거든요. 그거 그렇게 들어가요. 고기가 준비되면 양념을 할 차례. 옥수수 기름과 참기름을 알맞게 섞어 고기에 코팅하듯 발라주면 된다. 기름칠이 끝나면 고기만 구워도 간이 심심하지 않게 양념하는 것이 급선무. 간장과 설탕을 적당 비율로 넣고 골고루 잘 섞이도록 오랫동안 조물조물 버무려 주는데 되도록 설탕이 뭉치지 않게 고기 결 하나하나를 살려 양념하는 것이 제대로 맛을 내는 비결이다. 즉석에서, 간장은 즉석에서 묻혀드려요. 고기 맛에 양념 맛이 곁들여지는 거지 양념에 고기를 의존하는 건 아니죠. 일단은 고기니까 불고기니까 고기가 맛있어야 되니까 고기 자체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달짝지근한 국물과 채소가 그득한 서울식 불고기와 모양새부터 다른 광양 불고기.
자극적인 양념이나 누수적인 채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고기의 맛이 중요하다. 최소한의 양념만 넣는 대신 고기의 맛을 살리기 위해 공들이는 것은 따로 있다는데, 다름 아닌 참숯, 백운산에서 자라는 참나물을 직접 가공해서 만든다. 이 참숯에서 나오는 이 훈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그 고기 양념을 보셨지만 기름이 약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런 게 그 석쇠 위에서 이 숯에 떨어지면 그 숯에서 연기가 나요. 그 연기가 그 고기 속에 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숯을 쓰면서 이 석쇠를 쓰지 않고 그냥 판을 쓰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숯으로 구운 고기하고 그 그냥 연탄으로 구운 고기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저희가 먹어봐도. 광양 불고기의 가장 큰 특징은 복사열이 아닌 직화로 구워내는 것. 참숯이 탈 때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이 육질에 스며들면서 훈연의 맛이 나야 진짜 광양 불고기다. 또한 화력이 센 불로 빨리 구워서 먹어야 육즙이 촉촉하게 차오른 고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즉석 양념, 그다음에 그 참숯과 그 화로, 그다음에 구리 석쇠 이렇게 쓴다는 것과, 그다음에 고기를 얇게 점여가지고 딱 손님 먹기 좋게 한 점 한 점 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게 아마 가장 불교의 가장 큰 특색이 아닐까 싶은데요. 언뜻 보면 흔한 소고기 구이 같은 상차림. 하지만 부드러운 고기와 맛깔난 양념, 그리고 참숯불의 향이 찰떡궁합을 이루는 광양 불고기 밥상이다. 쟁반에 담긴 고기를 한꺼번에 석쇠 위에 부어놓고 뒤적뒤적 구워냈다간 바스라지기 십상. 한 장 한 장 느긋하게 익혀가면서 먹어야 광양 불고기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데, 윤기가 자르르한 고기 속으로 서서히 차오르는 육즙, 참숯의 은은한 향까지 더해져 입맛을 당긴다. 간을 심심하게 했어도 구리 석쇠에 굽는 동안 감칠맛이 더해지기 마련. 고기만 먹어도 입이 호강이라는데, 뭔가 아쉽게 느껴질 땐 파무침과 곁들여 먹는 것이 맛있는 비법이다. 일단 이 전통 음식은 이 앞에 전통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 본연의 이 본질을 유지해야지, 이걸 뭐 저희가 뭐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고추장 불고기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유명해질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일단은 이 본연의 맛을 유지하면서 좀 더 쾌적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 간양 불고기를 좀 더 쾌적하게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어떤 목표라 그럴까? 예. 봄이란 계절과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 광양. 충곤증과 함께 찾아오는 급성 피로를 단번에 씻어주는 음식도 있다. 예부터 광양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섬진강. 마을의 동쪽을 끼고 흐르는 이 강은 우리나라 5대 강 중 물이 가장 맑은 곳으로 생태계가 굳건히 살아있다. 덕분에 각종 민물고기로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다는데, 광양의 중심가에 위치한 식당. 섬진강에서 잡은 장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살아있는 장어를 그대로 수족관에 보관했다가 손님이 찾을 때마다 즉석에서 건져 요리에 쓴다는데, 몸이 뱀처럼 길어 징그럽지만 보는 것과 달리 기력 회복에 뛰어나고 비타민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최고의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 우리 강양에 공기도 좋고 뭐 물도 좋고 이러니까 손님들이 다 이제 민물장어, 바다장어 이런 거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민물장어의 수명은 보통 8년이지만
이곳에선 몸집이 800g 정도 되는 6, 7년짜리만 요리에 쓴다는데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크기의 장어로 요리를 해야지만 맛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민물장어는 영양가도 높고 힘이 좋잖아요. 바다장어보다는 사실은 또 먹어보면 맛도 이제 돈이 좀 비싸서 그렇지 민물이 더 맛있어요. 맛은 맛도 틀리고 또 영양가도 좀 틀리죠. 틀리고 이제 바다장어는 또 이제 바다장어대로 담백하고. 바다장어는 100% 자연산임에도 불구하고 흔하게 잡혀 값이 싸지만 지방 함유량이 높아 구이로 요리하면 텁텁하고 비린내가 난다. 반면 민물장어는 대부분 양식인데도 영양가가 풍부하며 맛 또한 훨씬 부드럽고 고소하다.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한 민물장어. 하지만 요리할 때 손질하기가 꽤 까다롭다는데 살아있는 장어를 통째로 배를 갈라 뼈를 발라낸 다음 물기를 행주로 깨끗이 닦아 요리하기 쉽게 토막을 낸다. 물로 씻으면은요 고기가 맛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 민물장어는 이제 이렇게 피로 깨끗한 행주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구우면 돼요. 깨끗이 손질한 장어는 굽거나 탕으로 끓이기 좋다. 통장어를 통통탕을 끓일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장어 이제 손질을 할 거예요. 통통탕이 뭔가요? 통통탕은 말 그대로 아주 큰 놈을 재고 큰 놈을 이제 그걸 토막을 친다는 뜻으로 통통탕이라고 그래요. 장어 중에 가장 튼실한 체격을 가진 놈을 골라 탕으로 끓여내는 통장어탕. 장어는 먼저 깔끔하게 손질한 다음 큼직큼직하게 썰어준다. 탕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수. 장어의 머리뼈만 모아서 서너 시간씩 푹 고아내는데 시간과 정성을 들인 만큼 맛이 나기 때문에 1년 365일 소홀히 하는 법이 없다. 이 육수를 이제 붓고 이제 탕을 끓여야 되겠죠. 육수 빼놓은 거를 미리 붓고 이제 이걸 붓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하게 우러난 육수로 탕을 끓일 차례. 먹을 만큼만 뚝배기에 덜어낸 후 장어와 함께 다시 끓이는 게 일이다. 들깨가루, 뭐 마늘, 뭐 또 저 나름대로 또 다른 뭐 생강도 갈아서 넣고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양념을 해요. 제가 고춧가루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간이 탁 돼 있어요. 장어뼈와 머리의 영양까지 고스란히 담아내는 통장어탕. 장어 한 마리를 남김없이 활용. 담백하고 깊은 육수 맛을 내는 비결이 된다. 옛날 어른들서부터 옛날서부터 이 장어의 저기로 보면 허약체질 뭐라 그럴까 아픈 사람들 뭐 아기들 뭐 또 노인네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에 보양 그만큼 살이 안 으스러져요. 한번 보세요. 그대로 탱글탱글하게 다 살아 있어요. 이게. 서너 시간씩 끓여도 전혀 흐트러짐 없는 면모를 과시하는 장어. 탕은 그대로 남겨두고 살만 건져 다른 뚝배기에 옮긴 후 양파부터 콩나물까지 채소를 골고루 넣고 끓인다.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불끈 솟는 듯한 통장어탕. 이것이야말로 진짜 한 그릇의 보양식이다. 남들이 안 나오는 음식이 나오니까 너무 또 맛있다고 잘 드시고 그 손님들 잘 드시는 그것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아주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잘 드시고 맛도 영양도 든든한 광양표 장어 한 상차림. 그 중에서도 으뜸은 단연 구이라는데 그날 바로 잡아 윤기 가득 탱탱함이 살아있는 장어를 깨끗이 손질한 후
그대로 참숯에서 직화로 구워내면 된다. 숯불이 닿는 곳부터 노릇하게 익어가는 장어. 육질이 단단해지면서 쫄깃한 맛이 살아나고 장어 특유의 담백함으로 승부하는 섬진강의 맛이다. 여기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양념. 초고추장에 방아와 생강을 잘게 썰어 차례로 넣고 골고루 비빈 후에 장어구이와 함께 쌈으로 먹으면 게임 끝! 둘이 먹다 하나가 사라져도 모를 맛이다. 장어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내는 통장어탕. 얼핏 육개장 같아 보이지만 섬진강이 낳은 장어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건강 보양식이다. 겨울에서 깨어나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주는 통장어탕. 이 한 그릇만으로도 광양에 올 이유는 충분하다. 저는 앞으로 이제 얼마 뭐 할랑가는 모르겠는데 이 장어 장사를 최선을 다해서 나만의 또 이 양념구이 소스라든지 화학 그런 제품을 안 쓰고 직접 우리 가정에서 먹는 그런 식으로 우리 강양 시민들 또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건강을 또 책임지면서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자부심을 갖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겁니다 저는. 예. 향기를 담뿍 품은 매화의 고장 광양. 해마다 봄이 되면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려오는 이곳엔 보는 즐거움은 기본, 먹는 즐거움도 가득하다는데 광양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우뚝 선 매화 정식과 이 지역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불고기. 그리고 몸이 허할 때 한 그릇 꽉꽉 채워 먹고 싶은 통장어탕까지. 천하의 먹을거리가 가득한 광양이야말로 이 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들러봐야 할 우리네 고장이다. 확실히 문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 가시나요? 아니요, 예. 저희 신랑이요. 하루도 안 빼고 술을 드시거든요. 근데 이 장어를요, 지금 몇 년을 하루도 안 빼요. 내 거짓말 아니에요. 저녁마다 내가 오죽하면 안 질려요. 이러면, 안 질려. 뼈다귀 채 구워 먹었다가, 이 장어를 또 구워 먹었다가, 탕을 끓여 먹었다가. 그래갖고 저희는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장어를 먹는데, 내 이제 그만 먹으라고 그래요. 제가 감당을 못.